가장 심혈을 기울여 꾸민 공간 바로 다이닝룸인데요. 집안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이곳. 설마 이곳에도 가격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공간이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로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이 공간도 저렴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고가의 물건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 채울 수가 없죠. 우선 제가 이런 류의 수입 식탁 가격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저도 역시 알아보니까 이게 거의 정말 반들반들하게 7일 정도 잘해놓고 1,00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가격이 용서할 수가 없어서 용서할 수 없는 가격이 알뜰하신 분들은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무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떨어진 곳에 뭐 오포라든지 그런 데서 나무를 취급하시는 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방에. 거기서 나무를 샀죠. 나무를 사서 다리까지 같이 사와서 여기 와서 직접 붙였어요. 원목 따로 프레임 따로 구입한 후 조립해서 만들었지만 기존 브랜드 제품 못지않은 품질을 자랑한다는 이 식탁의 가격이 궁금한데요. 다리값과 상판값을 합하면? 예, 한 150만 원 정도 되죠. 와, 이거 굉장히 싼 거예요. 왜냐면 이거 길이가 이게 보통 이게 몇 미터예요? 3미터 되죠? 3미터예요. 예, 예. 너무 가격이 어디서 그런 가격이? 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좀 더 저렴하게 하려면 뭐 을지로라든지 가구를 전문으로 아울렛 같은 데. 이거 하나에 정도에 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3,000원꼴. 야, 3,000원꼴이네. 잘못 찾으면 고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이런 게 많은 곳에 가시면 예, 싸게 저렴하게 그리고 싸다, 양초도 패션 양초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정전됐을 때 쓰는 양초예요. 네. 이거는 이런 거는 비싼가요? 안 됐던 거 3만 얼마. 와. 3단 디저트 플레이트. 3만 원. 2만 원대였던 2만 원. 어. 2만 얼마. 이것도 크게 비싸지 않은 걸로? 그렇죠. 만 원대죠. 와. 만 원대로. 큰일 났나요? 이거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놔둬도 너무 멋있어.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없지. 그냥 놓지 마세요. 여기다가 적어도 마카롱 정도 올려놓고 근데 초콜릿도 마카롱이 더 비쌀 것 같아. 그 혹시 괜찮아요, 그거. 물도 없고. 이게 이렇게 넘어져도 된다는 거. 아, 이거 튼튼하네요. 이거 봐. 이게 넘어져도 물이 들어있기를 해. 생화기를 해. 이게 그리고 철사로 한번 감아져 있어서 튼튼해요. 그러니까 자주 넘어뜨려도 돼. 이거 뭐 이게 깨져도 뭐 그닥 아깝지 않아. 그렇죠. 아, 왜 그치. 이건 얼마인데요? 4,000원.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깨도 됐죠. 4,000원. 제가 내일 4,000원 정도 깨고. 네, 깨고. 마음껏 깨고 하나 깰까요, 그냥? 5,000원 드리고 하나 깰까요? 수많은 소품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붉은색 화병. 내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눈에 띄어서 살짝 물어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대형 마트에서 10년 전에 3만 원 정도에 샀던. 아, 진짜요? 그거를? 이게.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 이 안쪽에 금칠도 돼 있고 굉장히 예뻐. 라인이 그렇죠. 좋아요. 라인이 굉장히 잘 빠졌는데. 요거 그러면 요것도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그닥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얘랑 같이 해서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이것도 10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조화라는 것 믿겨지시나요?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가 아까 같은 꽃병 안에 조화와 생화를 섞어서 꽂아서 더 전체적으로 싱싱해 보였잖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조화 같은 조화스러운 이거 옆에 이런 생화가 생화가 같이 있으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화려한 컬러의 조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싱그러운 컬러의 화분. 저 밑에 바구니는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그냥 마트에서 사신 건가요? 그 요거는 예. 대형 이런 물건을 취급하는 데서 이케아에서 저렴한 저렴한 근데 이것도 훌륭하네요. 이것도 가구 마트에서 흔하디 흔한 화분도 바구니 속에 감추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테리어. 하지만 아이디어와 센스만 있으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